안녕하십니까. 일관돈에서 직관영어 상병선입니다. 오늘 원데이원 코어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존경하는 분을 가져왔어요. 놈 촘스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영어의 한큰 축을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쪽 학문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언어학을 하는 분들 모두에게, 국어든지 뭐 일본어든지 모든 언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촘스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MIT 공대의 언어학과가 있는 것도 좀 특이하죠? 그죠? MIT 공대 그 언어학과 교수로 아직도 아마 재직 중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언어학 쪽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비판이라든지, 그러니까 국가의 원로, 원로의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었습니다, 옛날에. 보겠습니다. Concentration of wealth is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and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gives rise to legislation that increases and accelerates the cycle. 보겠습니다. 문장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단어가 조금 어렵네요. Concentration of wealth. Concentration은 con. 원래 con이 together 막 모으다 모으는 뜻이고요. Center가 가운데야. 가운데로 모으는 게 concentrate 하는 거야.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concentration 그러면 집중이에요. of wealth 부죠. 돈입니다. 알겠어요? 부의 집중이에요. 부의 집중은 is인데 오늘 중요한 단어 이거 하나 배워야 되겠네요. yield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yield는 원래 산출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얘의 기본 의미는 내어주다예요. 타동사일 때는 주어가 목적어를 내어주는 거고요. 자동사일 땐 주어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Sheep. 양들은 yield, 내어준다, 뭐를? 울, 양털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뭐 산출하다 등등의 의역을 많이 외우는데 의역이 좋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중심 의미 가지고 접근하세요. 양들은 내어준다, 양털을. 이해됐어. 그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ield라는 표현이 yield 다음에, to가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 yield to가 쓰일 때는 여기 yield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타동사였다가 자동사로 바뀐 겁니다. 타동사에서 자동사로 바뀌는 동사들 보면 주로 목적어 자리에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어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응?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준다는 건그 사람한테 굴복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일투는 뜻이 뭐예요? 굴복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누구한테. 알겠어? 어? 야, 나 마음대로 해라. 네가. 네 처벌에 맡길게. 이게 일드 투예요. 굴복하다. 이해되셨습니까? 일들은 내어주다. 알겠죠? 내어주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어주다. 그리고 촘스키 교수님 역시 글잘 쓰시니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is란 말을 give rise to로 또 바꿔놓으셨죠. 그죠? 같은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역해 보겠습니다. 부의 집중이라는 것은 정치적 권력의 집중을 내어준대요. 얘 때문에 얘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nd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그 정치적 권력의 집중이라는 것은 gives rise to legislation. 법의 제정을 또 일으킨대요. 얘가 또얘 가져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법의 제정이냐면 that increases and accelerates the cycle. 그 주기를 증가시키거나 가속화시키는 법의 제정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부가 정치 권력이 되고 정치 권력이 법의 제정을 가져오는 그 주기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통찰력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네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Concentration of wealth. 부의 집중은 is, 내어준다.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정치적 권력의 집중을 내어준다. And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그리고 정치적 권력의 집중은 gives rise to, 일으킨다. 뭐를? Legislation. 법의 제정을. 근데 어떤 법의 제정이냐면 that increases. 그 법의 제정은 증가시키고 and accelerates. 가속화시킵니다. the cycle. 그 주기를. 여러분들 cycle 앞에 the가 붙었잖아요. cycle 돌아가는 거니까 주기란 뜻이 되는 것이고 the가 붙으면 더 cycle. 더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만 붙습니다.
The sun, the moon.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공유하기 때문에 덧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덧을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걸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유일해서 덧을 붙이는 게 아니라 공유하기 때문에. 그죠? 특정이 되기 때문에 덧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기라는 건 뭐예요? 앞에 주기가 나왔어요. 그 주기가 뭔데? 부라는 것이 정치 권력을 만들고, 그죠? 정치 권력이 법을 만들고, 그죠? 이래서요? 이 법이라는 것은 또다시 이 순환의 과정을 가속화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죽인 거야, 이게. 돌아가는 거. 이해됐나요? 마르크스가 또 생각나네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지배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지배한다. 하부구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것이 하부구조예요. 상부구조, 뭐 정치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등등을 다 지배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이게 대단한 게 종교만 보셔도 예를 전에 그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농토가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경제에. 그러니까는 수도원들이 농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농토를 줍니까? 어? 교회라든지 절에서 농토 줘요? 국가에서 농토 주고 거기 쌀 농사 지어서 드세요.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돈이 제일이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니까. 다 십일조라든지 무슨 뭐, 뭐라고 그래? 헌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돈 받잖아요. 아, 보시? 네. 보시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종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치도 영향을 미쳐요. 지금 여기서 돈이라고 나왔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것이 정치 권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거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지배하는 그 구조 그대로네요. 맞죠? 똑똑한 분들은 다 생각이 비슷한가 봐요. 그죠? 오늘은 뭐 요거밖에 할게 없습니다. 요 내용밖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Concentration of wealth. 부의 집중은 is, 내어준다. 뭐를?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정치 권력의 집중을. 그러니까 부가 이렇게 분산이 안 되는 경제 체제라고 하면 부라는 게 분배가 제대로 안 되면 부에 의해서 쏠림이 생기는 거야. 즉 부를 많이 가진, 즉 경제적 특권층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 정권에 의해서는 그 부를 특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이 많이 나오겠죠?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회를 꿰뚫고 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옛날 강남스타일 그 거기서 한번 나오셨어. And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정치 권력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gives rise to 일으킵니다. 뭐를? legislation, 법의 제정을. 어떤 법의 제정이냐면, that increases, 증가시키고 가속화시키지, 뭐를? 그 주기를, 이 주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좀잘 분배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본이라는 거의 속성은 원래 점점 커지려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통제가 안 되면, 거기서부터 인간성이 말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게 마르크스가 그 예전에 영국에서 봤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던 거고 자본론 같은 것들 이해되셨죠? 다시 한 번만 더 해석해 볼게요. Concentration of wealth, 부의 집중이라는 것은 낳는다, 내어준다, 뭐를 정치적 권력의 집중을 그리고 정치 권력의 집중이라는 것은 일으킨다, 뭐를 법의 제정을. 근데 어떤 법의 제정이야? 그 법의 제정은 증가시키거나 가속화시킨다, 뭐를 그 주기를. 두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Concentration of wealth is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And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gives rise to legislation that increases and accelerates the cycle. 다시 한번 갑니다. Concentration of wealth is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And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gives rise to legislation that increases and accelerates the cycle. 촘스키 선생님의 이야기로 29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